안녕하십니까.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화이트페이퍼 이인경입니다. 네, 화이트페이퍼님. 네. 백수의 왕이 뭔지 아십니까? 이인경인가요? 화이트페이퍼인가? 백수의 왕은 사자입니다. 그죠? 얼마나 놀길 좋아했으면 백수가 거기서 왕일까? 자, 이건 헛소리고요. 사자 접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단순하게 가면서도 사자의 형태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어느 정도 역시 되나요? 중중 정도입니다. 중중, 예, 중중. 중중. 네. 가능한 한 앞뒷면이 색깔이 다른 종이를 쓰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왜냐면 갈기의 색깔, 그 사자의 갈기의 색깔을 좀 짙은 색으로 놓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접기에서 대각선을 한번 적어주세요.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빨리 적으면 되나요? 아, 예, 그래 준비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어렵게 적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적게요. 됐죠? 반대로. 되셨죠? 그다음 이 반을 딱 접어버릴게요. 접었다 펼게요. 이렇게 접게 되면은 아마도 색깔이 반대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불행한 느낌은. 아, 그래요? 네.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 중간에 바꿀 거니까. 반대로 하실래요? 지금 빨리. 아, 그냥. 아, 그럼 제가 그럼 빨리 반대로 바꿀게요. 됩니다. 그다음에 음악을 접어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자, 볼게요. 이렇게 한번 접었다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요만큼 끄집어내리고, 지금 접힌 선이 있죠? 접힌 선이 중심에 오도록 하고, 이 선이, 이 선의 중심선에 맞도록 이렇게 접을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도 산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접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한번 접었다 펼치신 다음에 하면, 여기 선이 나오죠? 이 선을 이렇게 중심에 갖다 놓고, 이 선이 지금 선감 닿도록 이렇게 놓고, 이걸 끄집어서 이렇게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네, 맞았죠? 네. 그 다음에 양옆을 펼쳐볼게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 얘를 아니요, 이렇게 여기까지 어디까지 펼치셨어? 이쪽 안 하셨네. 이 상태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예, 펼치라고요? 펼치라는 거죠. 한쪽으로 가버렸죠. 예. 되셨죠? 자, 얘를 이만큼 올리는데, 여기 지금 밑에 선 보이죠? 여기.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서, 여기 위에서 접으니까 한 절반 정도 되게끔. 이 정도쯤 되게끔 해서, 이렇게 눌러서, 여기 지금 보면 삼각형,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가릴 정도로만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적당하게 뭐 어느 정도가 없습니다. 웬만큼만 접어서 접어주시면 돼요. 가져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셨죠? 네. 반대편도 맞추셔도 되세요. 자, 옆으로 넘기고 펼쳐 넣어주시고 밑에 부분도 조금 더 끌어올려서 여기에 절반 정도 얘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되게 접어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내려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얘 다리를 펼쳐서 안으로 밑으로 해서
안을 올려서 뒤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말도 떨리네. 안쪽으로. 다시 볼게요. 얘를 밑에 한번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다리를 잡고 이렇게 벌리면서 이 밑에 부분을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뒤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됐어요. 자, 되셨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어볼게요. 반 접었습니다. 자, 접었죠? 다시 한번 펼치고. 네. 여기 보면, 뭐랄까, 이 종이 안에 한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은 여기 선까지만 접어주세요. 너무 많이 접지 마시고. 여기 닿는 데까지. 지금 여기 보면 종이가 또 하나 있죠? 이 부분까지 닿는 데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셨죠? 네. 접습니다, 다시. 닫아요? 네, 닫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이 하나 있죠? 이 선, 네. 이 선. 이 선까지, 이 끝선까지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되셨죠? 반대로도 이 선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넘겨서 지금 접힌 선을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선 만들지 마세요. 그저 있는 선만 그대로 쓰는 겁니다. 다시 펼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곳에 여기 요점 있죠. 요점 여기요. 여기 이 부분이요. 똑바로 놓으세요. 똑바로 놓으세요. 지금 어디서 놓고 있어요, 지금? 아. 2점이죠? 네. 그 부분까지만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어서, 원래대로 접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접을 거예요. 자, 다듬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잠깐만. 원래대로. 원래대로 해주세요, 원래대로. 원래대로. 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색깔이 뒤바뀌어서 지금, 네. 그게 다 헷갈리시는 걸 거예요. 자, 네. 큰 종이를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헷갈리시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얘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반대편입니다. 자, 보세요. 어디까지 잡나 보세요. 이 사각형에 맞춥니다. 이렇게 접을 겁니다. 네. 접어서 이번엔 이렇게 뒤집을 겁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드세요. 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 부분을 까지 네, 잠깐만요. 잠깐만 손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접어볼게요. 자, 이 상태예요. 네. 이 상태까지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접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걸 단계별로 접으면 또 헷갈려요.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손을 내놓고, 아까 이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선을 안 내고 이 상태에 선을 내서 네.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사실은요. 네,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 뿐이에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삼각형 있죠? 얘를 밖으로 해도 되고 안으로 해도 되고 밖으로 해도 되고 안으로 해도 되고 저는 안으로 할게요. 바깥으로 하면 바깥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사님께서. 네. 저는 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얼굴을 맞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지금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입은 나왔죠? 네. 전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안으로냐 바깥으로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귀를 한번 살짝 붙여보세요. 이 종이 있죠? 귀를 빼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들치면 이 종이 됐습니다. 종이를 뒤로 빼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이 하나 있죠? 네. 산소를 그대로 잡아주면서 약간 요거를 이만큼 잡아주고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 약간 기울였습니다. 자, 이 선이에요. 계단 접기 이런 식으로 밀어놓는 겁니다. 예. 조금만요? 네, 조금만요. 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산소 그대로 있죠? 얘를
채우고 얘를 뒤쪽이랑 맞춰서 놓고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접힌 것만큼 대충 요 정도만 이렇게 접어 내릴 겁니다. 접어 내리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반대편도 그만큼 접어 내릴 겁니다. 이만큼.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 선입니다. 이 선, 여기. 얼굴선. 네. 얘를 뒤로 뒤집어 넣으면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안 뒤로 넣어줄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접혀 있죠? 얘를, 머리를 이렇게, 여기 펼치면서 얘는 이렇게 좀 밑에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네. 이 턱선은 약간 사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펼치고, 펼치, 안 펼쳐도 돼요. 어느 선이냐? 여기서부터 요 선입니다. 요 선, 요 선입니다. 요 선을, 선을 만들어서 안으로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딱, 당연히 딱 당겨지겠죠. 이렇게. 당겨지겠죠? 당겨질 겁니다. 당겨지겠죠. 그건 사제의 얼굴과 귀 모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 네. 되게 거슬려요, 그죠? 이 부분은 안으로 접어서, 깊숙이 접어서, 최대한 안 보이는 데까지 넣어줄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접어버립니다. 오른, 앞이든 뒤든 상관이 없어요. 안 보이면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뾰족하죠? 갈기가, 그죠? 네. 이 정도 부분, 이 정도, 전, 이 정도 좀 잡아줄 거예요. 이 정도쯤은 안으로 한꺼번에 같이, 뒤쪽에서, 뒤쪽에서, 한쪽 부분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안에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건 뭐 정답 없어요. 그냥 적정선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앞다리를 이렇게 뒤로 접고 여기 선이 하나 있죠? 네. 그 선을 세워줄 겁니다. 세워주고 반대로 접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다리가 얇아졌죠? 이렇게 됐죠? 이런 이 사선이 됐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시면. 자, 여기 지금 이 다리입니다. 앞다리, 여러분 보시 편하게. 이 앞다리를 이렇게 넘기고, 한 번 더 안쪽으로 접어서 손 있는 대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나타났던 이 선이 굉장히 좀 어색한 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그 앞다리의 그 웅장함 나타나기 위해서 이 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요건 조금 달라집니다.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꼬리 부분 붙여보시면 아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넣고, 꼬리 부분 넣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푹 찔러 넣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과감하게 찔러 넣으세요, 과감하게. 이 부분을.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이 상태에서 놓고 여러분 표현하게 놓고 이 앞다리 뒷다리를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렇게 세워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이 있죠. 선 이 꼬리 부분 뒤쪽을 들추고 선 부분을 과감하게 찔러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까. 자, 이 부분도 굳이 하고 싶지 않다 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거슬린다고 그랬어요. 접어주시면 돼요. 접어서. 접어주시면 돼요. 접어서. 가장 안쪽으로 넣어주면 제일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그럼 다리가 어떻게 했어요? 직선이었었는데, 정사각형이었었는데, 약간 비스듬히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리가 벌어진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대부분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네. 볼게요. 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 엉덩이 부분이고, 아까 접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네, 네. 이 부분 안쪽으로 접어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빼주시, 비스듬히 더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뒤쪽에 볼게요. 없어졌어요, 그 부분이. 그죠? 없어졌어요. 자, 이쪽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배 부분에 있는 내려온 하얀 선을 없애버리는 네, 거죠? 네, 그죠? 안쪽에 있는 거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접는 거예요, 비스듬히. 그러면, 없어졌죠. 아까 노란 거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죠? 네. 배가 많이 홀쭉해진 겁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그렇죠. 예, 안쪽에 넣어준 거. 꼬리 여기 딱딱한 부분 있죠? 접고 걸린 데까지 접고 최대한 접고 네. 예, 접고 펼쳐서 눌러서 이렇게 접고 네. 다시 우리 합접자 하듯이 접어 올리고 올리는 거예요.
접어 올리고, 다시, 원래 대로 접어 놓고, 접고, 접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자가 되긴 돼요. 되는데, 이게, 아, 이 여진도 이제 이 상태로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또 어려워하시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자, 여기까지 왔죠? 그 상태에서 이 바깥쪽에서는 접으세요. 바깥쪽에서. 네. 바깥에서 접으세요. 나중에 하지 마시고. 그럼 엉덩이 좀 더 줄어드니까. 엉덩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한 번만 더 접으세요.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접었죠? 얘를 한 번만 더. 최대한 도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도 접게요. 안쪽으로. 안쪽에는 접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 이런 식으로 상관없겠네요. 그냥 놔둬도 뭐 특별히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원래는 여기 딱딱한 부분이 아닌 이 두꺼운 부분까지 후렵했다면 이상하나? 파는 건데, 이 잘라버리는 건데, 너무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그냥 약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 부분이 너무 과다해요, 그죠? 높고, 네. 이 편차가 없기 때문에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좀 추리님하고 알려드릴게요. 어느 정도 줄일 거냐면 저는 이 정도에서 이 엉덩이 볼 좀 낮출 거예요. 좀 이게 낮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모양이 나오게 만들 거예요. 이 부분 없애버려서. 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번씩 이렇게 대충 접었다가 배 아래쪽에서, 아래쪽입니다. 제일 안쪽. 안쪽에 놓고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서 이렇게 요철 저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꼬리뿐만 잘 다듬어 주시면 돼요. 앞꼬리까지 여기까지. 네, 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꼬리까지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등 쪽에서 약간 겹치는 느낌이 날 겁니다. 너 상관없어요, 그 부분은. 이건 다듬기 부분이라서 제가. 이런 느낌이요? 그렇죠? 예. 이 부분 때문에 약간 겹칠 거예요, 아마. 이 등 때문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전부 잡아주시고. 사자가 되겠죠. 자, 제가 만든 사자 볼까요? 뭐 종이를 좀, 특수한 종이 썼습니다. 제가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검은 갈기가 훨씬 이뻐요. 이 상태로. 엉덩이 부분 좀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 이만큼 파여 있거든요. 그 차이거든요. 이것도 약간 차이가 날 거고요. 잠깐 좀 왔다. 먹어볼게요.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얼굴이 너무 커진 느낌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 차이 넣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 너무 크다 그러면 조금 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더 접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배울까요? 괜찮네요. 좋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백수의 왕, 맨날 노는 애가입니다. 백수의 왕 사자를 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